부산에 대한 그 부동산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은 이 부산이라는 곳이 제2의 도시잖아요.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그리고 지방에서는 제1의 도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대한 그 문제들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도시라는 거는 지금 노령화, 그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 청년 세대들이 떠난다라는 건 청년 세대들이 어떤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세대층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또 출산도 할 수 있고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주요 그 세대인데, 청년층이 떠나면서 부동산 가격에도 힘을 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분양도 활발하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산이라는 곳이 소멸에 대한 위험지수가 0.49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 위험이라는 게 1.5 이상이면 그 소멸에 대한 저위험 지역이고, 1에서 1.5 정도면은 보통, 그리고 0.2에서 0.5 정도면 소멸 위험이라고 포함이 되거든요. 0.2까지 떨어지게 되면 소멸의 고위험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같은 경우 소멸 위험 지수가 0.49다. 그래서 0.5에서 0.1이 아니라 0.2에서 0.5에 그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아니라 소멸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034년 보면은 인구가 300만 명 아래로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냐면, 부산의 인구가 약 한 36% 정도가 경남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약 한 29%, 30%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아파트가 또는 부산의 주택이 어떤 뭐 좀 주택이 개량이 되지 못하고 주거에 대한 품질이 좀 저하가 되다 보니까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해라든지 양산 쪽으로 이동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인구가 이 경남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들, 새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 경기 쪽으로 본다면 일자리들을 찾아서 가는 거겠죠.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 쪽으로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또 고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어떤 그 지역들마다 그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에 맞춰서 고용을 계속하는 곳들이 이곳이거든요. 그래도 부산 대비했을 때는 서울하고 수도권 쪽으로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요 일자리들이 다 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말고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부산의 인구수를 넘어 그 제2의 그 도시는 인천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인구 유출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구 유출과 문제들로 인해서 청년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 하락을 했죠.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7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 아파트 가격 급락한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구의 미분양들 여러분들 익히 듣고 있죠. 그만큼 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분양률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미분양에 대한 그 주택 현황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말 보면은
지금 2,997가구, 약한 3,000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5,200가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서 감소세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분양시장 한번 보면요. 분양료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요 사상구에 위치한 더샵 리오몬트 같은 경우도 1대1을 겨우 넘긴 1.64대1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구의 블랑서밋 74, 1.45대1 정도, 요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흥행된 곳이 있어요. 부산 진구의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8.54대1 정도 기록을 했죠. 요 지역들이 이제 뭐, 그래도, 주택이, 신축 아파트들이 주변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온 거죠. 약한 8.5대1이니까 조금 더 부동산 시장, 부산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나게 된다면 10대1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좀 부진하고 있고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그래도 부산 안에서는 지역별로는 좀그 경쟁률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도 지역별로는 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서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요 중심지 중심으로는 청약도 뜨겁고 주택 가격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외곽 쪽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들에서 수요들은 주변의 경기도권으로 새 아파트를 찾아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산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나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요 수영구를 비롯한 곳들,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관심들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다가 좀 보이는 곳들, 요런 곳들,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높게 좀 측정을 할수 있고, 바다가 그 가까운 곳들, 바다가 조망 가능한 곳들, 뭐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뭐 해운대구에 르에 웨이브 시티, 뭐 여기는 이제 조금 청약 일정 불확실하긴 한데 그 해운대구라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강한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곳들 아닌가. 그래서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요 지역들 중심으로서는 부산에서 뭐 투자의 기회라든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바다가 있는 곳들, 그리고 가장 주택 가격이 좀 높고 수요세가 좀 많고 신축 공급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이제 해운대구하고 수영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일정은 아직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강남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분양 시기를 좀 잡느라 되게 좀 고민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거, 그리고 청약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활발하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양 그 시점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아파트 가격 뭐요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올그 하반기 들어서는 부산 시장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요 시기에 부산에 좋은 전략들을 세운다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도 저점 매수를 좀 희망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투자하시거나 지금 저도 부산에 사업지들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부산의 사업지도 보면 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선행적으로 움직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실수요자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내부적으로는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1,000만 인구가 깨져서 지금 약한 950만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안에서 서울의 주택가격도 떨어져야 되고, 서울의 인구도 나이가 고령화되는 과정이라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연봉 뭐 예를 들면 한 3천 정도의 연봉을 가진 사람이
두명 있는 것보다 뭐 연봉 1억인 사람이 한명 있는 게더그 소득이 크잖아요. 그런 소득이 잘 갖춰져 있고 분포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들이 좀 오를 수 있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부산 안에서는 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가 주택 가격을 좀 주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선행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방향들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해답은 그래도 이 해운대구하고 뭐 광안리를 비롯한 뭐 수영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시아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그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또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신다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가 좀 힘들다,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방향성 제시라든지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시점, 그또 매수에 대한 그 의견들, 뭐 이런 것들 주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대면 상담들 신청들 하셔가지고 좋은 해답들 받아가시고요. 그 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자나 내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시아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